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김재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의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김재은의 커리큘럼은 큰 틀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과정의 시작은요, Make it right, MIL 수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선생님이 2023년에 새로운 수업을 신규로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 수업 이후에 이제 Make it solve, CPR이라고 하는 교재로 진행하는 유형서, 전통 유형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유형서 수업을 약간 압축시킨 매스코어라고 하는 수업을 하나를 또 신규로 개강을 했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형서 수업 후에 자, 내신고사 보기 한 2주 전 정도에 내신 적중, 고난이도 심화, 나의 현재 점수에서 약 15점 정도의 점수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전의 감각 수업, 그리고 Make it simple, 네, 개념 특강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편, 도형편, 그리고 프리미적분까지 해서 선생님이 이제 큰 틀의 이제 커리큘럼을 보여드렸고요.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게 요렇게 네 가지 수업에 대해서는요,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Make it right 올인원 강좌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이 색깔이 잘 안 나오는구나.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혼을 갈아 넣은 선생님 김재은의 시그니처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 수업을 좀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Make it right 교재는 어떤 커리큘럼을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사실 선생님이 시작하는 수업이지만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자,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모든 증명 내용까지 다 포함합니다. 개념의 A에서부터 Z까지를 보여준다. 자, 확인 문제,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 유죄 문제, 거기에다가 자, 내신에서 분명히 나오는 조금 어려운 유형들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 개념, 그리고 업그레이드 유제, 기출 연습 문제까지 정말 다 넣어놨어요. 자, 개념서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좀 내가 문제풀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 이 MIR 수업에는 워크북까지도 같이 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좀 내가 개념 수업을 들은 것 같은데 굉장히 유형도 탄탄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Make it solve, 이제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한 수업이 되겠어요. 메가북스에서 나오는 CPR이라고 하는 유형서를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였고요. 보통 유형서 수업이 이제 ABC 단계로 나눠져 있다면 CPR 수업은 네, CPR로 나눠져 있어요. 자, 여기가 컨셉,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패턴, 유형을 공부하고요. 리얼 실전업이라고 해서 약간 중단원 문제, 연습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컨셉 부분을 좀 과감하게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개념을 아예 설명을 하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이제 유형이 들어가 있는 그 페이지 부분에 보면 대표 유형이 있고 그들의 이제 유사 문제 그리고 응용 문제 등등이 실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 유형을 문제를 풀 때 핵심 개념을 다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 대표 유형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공부했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이 이 문제에 이렇게 들어갔다.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P 부분을 공부를 하고, 사실 CPR 교재 선생님 생각하는 특장점은 사실 리얼 실전업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게 될 내신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신의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들이요. 자, 그런 문제들이 정말 다수, 네,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심화에 뭔가 여러분들이 약간 끝을 보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 그래서 고등상하고 수학1에서는 이제 문제를 좀 선별해서 문제를 풀다가 다 풀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고등하와 수학2에서는 이제 100% 여러분들에게 리얼 실전화 문제를 전문항 풀이를 했고 모든 과정의 인덱스는 다 달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의 이제 재은쌤의 특별 교환으로 선생님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들은 친구들한테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좀 다운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이 교환을 줄게. 나한테 와서 질문 답변 게시판에 와서 달라고 해.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의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 유형에서 설명해 주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스킵한 문제들은 손글씨 답변으로 달아 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이제 런칭한 매스코어 수업인데요. 자, 이 수업을 선생님이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 이게 시험을 이제 대비하기 전에 한 예를 들면 내신고사가 잡히기 한 달 전쯤에 뭘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막막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는 개념도 조금 공부를 했고 유형서도 예전에 좀 공부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또는 개념은 한 번은 이제 잡혔는데 그렇다고 좀 볼륨 있는 유형서를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딱 듣기에 적당한 수업으로 만든 수업이 바로 매스코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라면 정말 실전 개념하고요. 그리고 대표 유형을 진짜 1대1로 매칭시켜 놓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유형서 수업에 볼륨 있는 유형서 수업에 약간 이제 2분의 1 정도의 이제 압축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제 유형서 수업에 개념과 유형을 이렇게 동시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한 세트로 기존에 있는 유형을 대신에 여러 개 더 세분화했죠. 그래서 개념 그리고 유형을 딱 하나하나씩 딱 정말 딱딱딱딱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단원 안에서 약 대략 한 뭐 25문제 정도의 문제를 풀고 그 단원에 있는 개념과 유형이 잘 머릿속에 정리되게끔 도와주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 직전에 내가 이 단원 하나가 좀 부족한데 하는 친구들 또는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면 한 3개 단원 정도의 시험이 잡혀져 있는데 그거를 공부를 하기에 내가 뭔가 이제 유형서의 문제들을 다 다루기는 조금 부담이 돼.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수업이 바로 매스코어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메이크 잇 컴플리트 실전의 감각 수업은 말 그대로 내신고사 거의 직전에 한 2주 전 또는 뭐 일주일 전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제 이 수업인데요. 그래서 내신 직전에 이제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진짜 나오는 심화의 유형만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형을 다 다루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형을 다 다루는 거가 이제 매스코어 수업이라면 그 안에서도 정말 선생님이 이제 임팩 컴팩트하게 좀 골랐죠. 네, 이제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소개해드리는 수업. 마지막으로 시험 전에 대비하는 난이도 있는 유형들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정말 온갖 테크닉과 꼼수가 제가 난무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다가 선물을 하나를 또 해놨어요.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 단원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문제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10문제 뭐 12문제를 쭉 풀어드리거든요.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아 이거는 너네가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문제들을 이제 미니 모의고사 약 5개에서 6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음성이 제공되는 손글씨 해설을 첨부해드릴 거예요. 자료로 교환과 함께.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5강 내외 짧은 구성으로 직전 대비하시는 수업이고요. 전범위 교환 제공이 되고 교재 없이 수강을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잘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2023년 하반기 신규 개강 수업은 선생님이 매스코어는 현재 고등수학 3과 수학1이 완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수학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2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완강 시점은 8월 말에서 9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에 내신고사를 이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업로드를 하도록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강의 순서를 이제 크게 짚어드리고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고등 수학 마인드셋은 선생님 이제 이거는 설명을 안 했는데 혹시 이제 이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만약에 내가 중등시 중등 대수에 대한 뭔가 부족함을 항상 내내 느끼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면 예를 들면 뭐 절대값 함수 이런 것도 그릴 수 있는데 사실 절대값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좀 움츠러든다라면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퍼센트 이런 농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난 좀 두려움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 정리해놨어요. 수능까지 가는 중등대수 총정리 개념과 문제를 한 세트로 해서 약 100개 세트로 중등대수에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을 수능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자 이것도 이제 교환은 선생님이 다 제공을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그 100개 세트의 목차를 보시고 부족한 걸 몇 가지를 체크를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 좀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Make it right 수업 선생님의 시그니처 수업 개념과 유형 올인원 강좌 를 항상 모든 커리큘럼의 첫 번째 들으셔야 되고요. 자, 내가 정통 유형서 수업으로 하는 수업 여기에서는 이제 내신 심화 유형이 좀 잔뜩 실려져 있고 유형별로 잘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자, 그래서 실전 개념과 대표 유형의 그 좀 1:1 매칭을 좀 빠르게 임팩트하게 학습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메이크 라이트 수업 이후에 매스코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는 여기 CPR 교재 중단원 연습 문제 부분 선생님 좀 되게 추천을 하거든요. 이 부분 수업으로 좀 그 부분에 가려운 부분을 여러분이 보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고사 직전에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수 있도록 내신 적중 고난이도 심화 실전의 감각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선생님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함수, 네,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도형, 이 부분은 무료 특강으로 올려두었거든요. 그래서 6시간 안에 함수를 총정리하는 거야. 네, 이제 그리고 도형편은 사실 수학에 나오는 뭔가 이제 기하 파트가 도형,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나오는 예를 들면 뭐 도형, 수학 2에 나오는 도형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에서 내가 좀 약한데 나는 도형이 약한데 또는 함수가 약한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도형 부분에서 필요한 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이 아니에요. 그 도형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도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등 기하를 선생님이 4강짜리로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용어들 정리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개념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까지 해서 이 도형편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방학 때 뭐 또는 주말에 시간이 될 때 날 잡고 좀 공부를 해볼까 보충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좀 활용하시면 진짜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자 프리미적분 수업은 뭐냐면 미적분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1 과정과 수2 과정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독은 되어 있어야만 미적분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시작한 친구들이 이게 수1, 수2가 좀 잘 안 돼 있으면 가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1과 수2에 나오는 미적분을 들어가서 완주할 수 있게끔 수1과 수2를 약 3분 컷으로 개념을 정리해 놓은 수업이 바로 프리 미적분 수업입니다. 미적분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요거를 좀 또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은 끝까지 미적분 완강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선생님의 수업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스코어 수업은 선생님이 7월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고등수학 하와 수학2를 이제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이제 수업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선생님 이제 설명을 좀이 도움이 되어서 이제 나의 지금 상황에 맞게 수업을 잘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우리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